바꾸 재료로 폰 케이스와 에어팟 케이스를 꾸며볼게요. 폰 케이스랑 에어팟 케이스를 새로 바꾸고 싶은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요즘에는 바꾸 재료로 폰 케이스 많이들 꾸미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투명 케이스와 이렇게 투명 에어팟 케이스를 구매해봤는데요. 그동안 즐거웠다 케이스야.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매우 잘 쓰긴 했어요. 에어팟 케이스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줄 거고, 케이스 같은 경우는 투명 시트지를 구입해봤거든요. 그래서 투명 시트지를 이 케이스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준 다음에 이 시트지에다가 꾸며볼게요. 참고로 케이스는 폰 케이스가 6,900원, 에어팟 케이스가 1,500원이었습니다. 엄청 딱 맞진 않아도 되니까 한 요정도? 한 요정도 잘라서 카메라 부분은 그냥 이렇게 오려주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끝을 조금 다듬어줄게요. 이런 느낌? 이 투명해서 잘 안 보이죠?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메인 스티커를 고를 건데, 제가 라이언 스티커를 준비해봤거든요. 이거는 나머지 스티커를 좀 자유롭게 붙일 수 있어서 좋고, 이거는 너무 제 스타일이고. 아, 이 반짝반짝임. 이 홀로그램 때문에 너무 좋은데, 이게 우주를 컨셉으로 했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면 다른 스티커를 좀 자유롭게 쓰지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예쁘죠? 아니, 이거 너무 반짝이는 거 아니야? 홀로그램 덕후 여기 있잖아요. 아니, 다이소에서 이런 폰케이스 누가 사? 저요. 아, 진짜 고민이 돼요. 여러분, 고민이 되는데 어떤 게 더 나으세요? 여러분, 어떤 게 더 낫죠? 이거요? 아, 진짜 이거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. 약간 우주 느낌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사용해볼게요. 그리고 이것도 사왔는데 이거는 글씨 종류가 많아서 사용하기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고, 그리고 지난번 내맘답구에서 받았던 인스인데 이런 우주 스티커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. 인스에서는 이런 별들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오려서 사용해볼게요. 그리고 이거 해피 붙일게요. 전 러브는 필요 없으니까. 절대 러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. 필요가 없어서 해피를 붙이겠습니다. 하, 외롭다. 마테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쓸게요. 이게 우주 느낌이어서 나머지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거든요. 마테로 배경을 만들어줄게요.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라이언을 붙여주겠습니다. 오.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해피를 이렇게 붙이고 남는 라인을 다 잘라줄게요. 그리고 이 스티커랑 이거랑 붙여줄게요. 약간 이게 또 겹쳐서 붙여야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붙이겠습니다. 느낌 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글씨 많았던 스티커도 사용해볼게요. 뭐야, 이 도너리 쓰고 싶었는데 이건 스티커가 아니었네. 이제 이 인스에 있는 별들을 하나씩 다 잘라볼게요. 그 전에 이 우주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붙이고 안 쓰는 부분은 잘 잘라줄게요. 그리고 아래 라인에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. 하나 남은 별을 여기에다가 사용할게요. 이렇게. 오! 괜찮은데? 그러면 이제 인스를 잘라보겠습니다. 일단은 별이 있는 쪽은 다 잘라볼게요. 제가 또 오늘을 위해서 쪽집게를 준비해봤습니다. 응? 뭔가 좀 생김새가 독특한데? 피지 뽑는 핀셋이라고 해서 판매하더라고요. 이렇게 떼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. 오, 괜찮다. 구입해봤는데 괜찮은데요? 조금 남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큰 거는 이 위쪽이 좀 썰렁해서 이 위쪽 위주로 붙일게요. 이렇게 약간 겹쳐 붙였을 때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폰 케이스는 완성이 되었는데요. 괜찮지 않나요?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쁜? 그러면 에어팟 케이스도 꾸며볼게요. 이렇게 마테를 붙이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게요. 근데 확실히 에어팟은 여기다 바로 붙이다 보니까 스티커가 좀 빨리 떼어질 것 같기는 해요.
그리고 다시 인스를 잘라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제 에어팟에도 인스를 붙여볼게요. 이 제조년월 부분이 좀 때같아서 요 스티커로 이렇게 가려줄게요. 이렇게 해서 에어팟도 다 꾸며봤어요. 귀엽죠? 어때요 여러분?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잘 꾸며진 것 같거든요? 그리고 이 폰케이스의 장점은 이게 좀 질린다 하면은 시트지에 새롭게 꾸며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에 드는데요. 근데 이게 결코 싸지는 않다는 거. 사실 라이언 폰케이스 인터넷에서 8,900원이라는 거.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아 진짜 요즘에 마음에 드는 폰케이스 못 찾았다 진짜 없다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